오히려 제가 굉장히 발산형 인간인데다가 즐겁고 시끄러운 왁자지껄한 걸좀 즐기는 편이라서 그래서 좀 동경하는 인물들이 좀 이렇게 차분하고 안으로 수렴하는 수렴형 인간들이어서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좀 쉬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호의 상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그 말투 먼저 만드는 게 저한테는 관건이었는데 조금 어둡고 닫혀 있는 말투를 만드는 거는 조금 어렵다기보단 조금 재밌는 숙제 같은 그런 거였고 예, 그런 거 외에는 다 너무 즐겁게 작업을 했습니다. 네. 우선 저도 서현 씨가 말씀하신 대로 책을 받고 김윤철 감독님께서 연출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감독님의 전작들을 이렇게 볼, 그니까 서치를 해볼 이유도 없었던 게 저도 김삼순의 너무 광팬이었던 사람이라 그 시대에 정말 여성 캐릭터를 타이틀로 내세워서 이렇게 세련된 드라마를 만드신 분이라면 저 잘하고 있죠? 아, 너무 좋습니다, 분위기. 그런 분이시라면 이 여자 다섯 명이 이뤄나가는 이 여자 이야기를 또이 지난 세월 동안 또 얼마나 많은 진화를 하셨을까, 깊어지셨을까 이런 기대감과 감독님과 함께 작업해 나갈 결과물에 대한 신뢰감을 이미 가득 가지고 이 작품을 선택을 할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 배우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캐스팅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너무 응원 지원군을 듣는 그러니까 지원군을 얻는 듯한 어떤 그런 아, 너무나 너무 든든한 든든하다. 마음들이 너무 들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네, 여성 이야기라서 다른 거를 다 차치하고서라도 주영아 작가님의 글만 보고서라도 이거는 드라마가 결과를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거는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욕심이 커서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SNS에는 제가 거의 요즘 매일 촬영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하루 정도 짬을 내서 손바닥만한 텃밭이 있는데 거기에 꽃을 좀 아, 심고 숨을 좀 쉬는 시간을 네. 가졌어요. 그래서 해시태그 정원스타그램 뭐 이런 거 하셨나요? 아니, 해시태그는 쑥스러워서 잘못 네. 올리고요. 하여튼 그런 거 소소하게 올리면서 지내고 네. 있습니다. 또꼭 사진을 찍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기록을 위해서라도 SNS의 순기능이 또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만큼은 해시태그 샵 행복 배틀 모든 분들 다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NA 수목 드라마 행복 배틀. 네. 저희 드라마 정말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배우들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들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혹은 새롭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 매력들을 너무너무나 많이 가득가득 담아 준비했으니까요.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밤 9시 ENA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뭐, 따로, 뭐.